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보문산 생태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영양실장 김연경입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생식이란 익히지 아니하고 날로 먹음 또는 그런 음식을 말합니다. 인간은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 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부드럽고 맛 좋은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생식품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각종 비타민, 미네랄, 효소, 염독소 등을 파괴되고 단백질과 지방질 등이 변형되면서 신선한 자연의 상태 그대로를 섭취할 수 없게 되었지요. 우리는 음식을 통해 제대로 된 영양소를 섭취해야 건강한 신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영양소와 생명물질이 열에 의해 파괴되거나 가공 과정에서 제거된 채로 차려지는 식탁은 결코 건강한 식탁이 될 수 없습니다. 먹는 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의 생명을 고스란히 담은 살아있는 식사는 열이나 가공으로 생명이 파괴되지 않는 식사입니다. 조리 과정에서 식품에 열을 가하면 단백질을 생물가에 영향을 줍니다. 생물가란 섭취한 영양분 중 실제 성장과 생명 유지에 사용한 비율을 말하는데 생물가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영양분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일례로 빵을 굽거나 곡식을 볶거나 나타나는 갈변 현상은 유효한 특수 아미노산의 체내 이용률을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생물가가 낮아지지요. 지방도 고온에서 조리하면 산패되고 유독물질이 되고 체내에서 발암물질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조리시간이 길어지면 맛을 내는 물질이 분해되고 조직이 파괴될 수 있지요. 그러므로 영양소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조리하거나 가열하지 않는 생식품 그 자체를 전체 식품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체의 신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미네랄 등 각종 영양소와 효소, 엽록소, 파이토케미컬, 섬유질, 신혼을 자연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식을 하는 사람과 화식을 하는 사람의 건강 상태를 비교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생식을 하는 사람의 85%는 정신이 맑고 안정되며 몸이 가볍고 경쾌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화식을 하는 사람의 39%는 성인병이 우려된다고 답했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식도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생식인의 94%가 건강하다고 답한 반면 화식인은 불과 36.5%만이 건강하다고 답했으며 실제로 그중 51.3%가 각종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또 생식인은 화식인에 비해 칼슘, 철분, 비타민 A, B2, B3, C를 훨씬 더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건강 상태를 직접 분석해보니 시력, 혈압, 혈당, 간 기능 검사에서 화식인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생식의 장점 참 중요하네요. 과일에는 일부 비타민 무기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영양적으로 혈관 건강 등에 좋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열량을 내는 영양소로는 탄수화물밖에 없습니다. 과일을 많이 먹으면 상대적으로 혈당을 올리거나 복부 비만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하게 되어 과일이나 빵, 과일과 떡, 과일과 감자, 고구마 등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거의 탄수화물류만 섭취하게 되므로 중성지방과 혈당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과일 몇 조각의 열량은 과소평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과일의 열량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한 크기의 수박 한 조각은 50kcal, 포도 중간의 크기는 180kcal로 수박 4-5 조각만 먹게 되면 밥 한 공기를 먹는 것과 맞먹을 정도의 열량을 섭취하는 것이어서 비만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일은 분명히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과하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김밥을 싸본 사람들은 압니다. 김밥 한 줄에 얼마나 많은 밥이 들어가는지
김 위에 넓게 펼쳐 꾹꾹 눌러 담은 밥은 반 공기 이상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김밥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지요. 그래서일까요? 요즘 김밥에는 밥이 없다. 밥이 없는데 김밥이라 불러도 될지 아리송한 새로운 김밥이 출현했어요. 밥 대신 달걀지단을 얇게 채 썰어 가득 채우거나 메밀면 곤약으로 밥을 대신 저탄 고지, 저탄수화물 고지방 김밥, 즉 탄수화물을 줄인 키토 김밥이 인기입니다. 밥알을 하나도 넣지 않은 김밥의 탄생, 밥 대신 달걀과 베이컨, 치즈 등 고단백 고지방 식재료를 듬뿍 넣은 키토 김밥이지요. 주로 채소를 듬뿍 넣고 닭가슴살, 달걀 등을 넣어 크게 싸는데 밥이 없어도 한입 가득 차 꽤 만족스럽습니다. 케토제닉 식단, 즉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과 단백질 섭취를 늘린 식단, 다이어트에 도움된다는 게 알려지면서 일상생활에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키토 김밥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탄수화물만 들어가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마요네즈에 버무린 참치를 채소와 함께 듬뿍 넣거나 베이컨, 소시지, 슬라이스 치즈 등을 넣기도 합니다. 다이어트 식단답게 닭가슴살이나 으깬 두부를 넣은 김밥도 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고 단백질 함량도 높은 달걀은 그 중에서도 제일 만만한 재료입니다. 단, 케토제닉 식단은 당을 제한하기 때문에 대신 무채나 묵은지, 오이 등으로 아삭한 식감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키토 김밥이 다이어트에 실제 도움은 될까요? 밥 대신 달걀을 듬뿍 넣은 키토 김밥은 훌륭한 케토제닉 다이어트 음식이며, 다만 매번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식단은 오래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탄수화물 조금 먹되 총 섭취 칼로리를 제한하는 방법이 건강에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